옛 어른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썩힌 감자 전분. 그렇다면 이 썩힌 감자가 봄철 보약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자에는 팩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장 건강에 필요한 좋은 미생물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썩힌 감자는 발효 과정에서 장 속 미생물의 활동을 돕는 마린산, 시트르산, 타타린산 등 유기산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화력도 증진시킬 수 있고 봄철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가 썩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저항성 전분이 염증성 장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든 전분으로 보약식을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나올 겁니다. 먼저 감자와 강낭콩을 가마솥에 20분 정도 쪄주고 그 사이에 감자 전분으로 반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뜨거운 물이에요. 밀가루처럼 글루텐 끼가 없어서 이거 팔팔 끓는 물로다가 반죽을 해야 덩어리가 지면서 엉켜요. 소금을 넣은 뜨거운 물로 전분이 뭉쳐질 때까지 익반죽을 해준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는 냄새도 맡는 유옥선 씨의 딸. 지금 상태에서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그런 썩거나 그런 냄새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고 이게 감자의 특유한 그 향이 있어요. 이렇게 완성된 후에는 이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꾸 맡게 돼요. 수제비보다 크게 떼어낸 반죽을 찐 감자와 강낭콩 위에 올리고 다시 20분 정도 쪄준다. 구수한 냄새. 맛있는 냄새 나지. 반죽이 다 익을 때쯤 주걱으로 잘 섞어주면 완성되는데. 이름이 뭐예요? 강원도 전통 음식인 감자 두생이. 새봄 입맛과 건강을 살리는 보약식은 바로 감자 투생이. 모습이 투박하고 반죽을 툭툭 떼어낸다고 해 투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피디님 이거 한번 맛보시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는 제작진. 뭐 냄새를 맡아봐. 아니 오전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야. 먹고 있어요. 과연 썩힌 감자로 만든 감자 투생이의 맛은 어떨까? 어떠세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렇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뻑뻑하지도 않고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썩은 감자라고 얕보지 말자. 얕보지 않겠어요. 네. 오늘의 교훈. 이번엔 또 다른 요리를 보여주겠다는 유옥선 씨와 딸. 먼저 멸치와 다시마, 밴댕이를 넣고 15분 동안 푹 끓여 육수를 만들고 잘 우러난 육수에 감자를 썰어 넣는데. 이번에 어떤 요리 하실 생각이세요? 감자 옹심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당근과 브로콜리를 다져 넣어 반죽한 알록달록 옹심이를 만든다고 한다. 그 다음 육수에 옹심이를 넣어 되직해질 때까지 약 5분 정도 더 끓여주면 맛 좋고 색도 고운 감자 옹심이가 완성된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 투생이와 감자 옹심이로 새봄을 건강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유옥선 씨 가족. 저는 어려서부터 이 건강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건강해요. 투생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되니까 먹고 소화 잘 되면 끝 아닌가요?